She put my name with yellow hearts. Her favorite color like the stars. 안녕 피에로. 하이. 아 근데 피에로 되게 잘한다는 댓글 있어요. 아 저걸로요? 네, 기가 막힌 티셔츠를 하나 입고 왔거든요. 오 와우. 이따 보여줄게요. 와. 깜짝 놀랐어요. 도망 가도 되나 나? 미리. 아 진짜. 신기한데? 예쁘고 신기해. 아 예쁘고 신기해는 뭐지? 도대체 그거는 뭐였을까? 왕발찌. 오늘도 약간 피에로 복장이네요. 크레이지. 효과음 넣어줄까요? 어 좋아요. 네, 저 한번 해볼래요. 네. 어떤 효과음을 줄까요? 아 풍선 불게 주세요. 풍선을 하려면 일단 껌이 필요해요. 그래서 껌을 이렇게 이렇게 먹죠? 난방 내가 얼마냐고 한 두 번 물어봤는데. 얼마요? 근데 진짜 삐에로 같은데요? 고기를 사는 거네. 미는? 동문서답이 기가 막히더라고. 어, 원래 그 정치인 화법이라고 했어요. 좀 나이가 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해외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국내부터 하기로 바꿨잖아요?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쵸, 그쵸. 근데 국내도 충분히 개발할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통일한 컨셉은 시골 투어였죠. 약간 농촌 체험. 농촌 체험. 소울메이트만의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까? 소금으로 할 수 있는 우리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게 곧 우리만의 투어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그냥 다 생각했어. 투어, 일몰, 일출 투어, 불멍 투어, 지식 투어, 운동 투어, 버라이어티, 함께 소중한 인연. 이 프로그램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또 나름 이 심리학과 출신, 이게 어렵겠죠? 심리 상담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을 안 나와가지고. 그럼 어디서 나왔죠? 저는 대만에서. 대만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저요? 한 7년 정도 살았어요. 와. 7년? 거기서 가이드도 하셨잖아요. 아, 그쵸. 한 2-3년 했어요. 와, 그 가이드랑 지금 인솔주랑 비교하면 어때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20대 애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그런 에너지를, 젊은 그런 에너지를 느껴서 그게 난 너무 좋더라고. 대만 투어도 같이 저와 함께 오케이. 하시면 전문가요. 네. 주주 투어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주주 투어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봐서 왜냐면 이 한국에도 기가 막힌 전통주와 함께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역별로. 뭐 양조장을 가서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막걸리를 막 빚어보고 무릎을 막 진짜 해보고 그래서 막 손만 이렇게 하면서 막걸리를 만들어본다는 거. 내가 취하는지 너가 취하는지 이렇게 무릎 먹어보는. 약간 무릎을 먹다니 무슨 소리야? 막걸리를 먹는 거죠? 생각에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주주 투어에 정말로 이렇게 큰 호응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꼬보. 네. 고마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제목은 40분 만에 눈앞에 펼쳐지는 농촌 라이프. 벌써 막걸리가 땡긴다. 네? 양평 묵고지마. 자 이제 묵고지마 소개할게요. 사진이 글보다 많네요. 어떤 투어가 있냐면요. 딸기로 따고 내가 직접 딴 딸기로 딸기잼을 만드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 병에 탁 담아가서 내가 만든 딸기잼 이러면 집에서 이렇게 포스팅을 부어 추억도 갖고 진짜 딸기잼을 먹는 거네. 추억을 먹어. 농협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름에 더 기가 막힌다. 여름 보기가 막혀 생각해. 여기 또 천이 있어요. 중원천이라고. 여기 들어가서 송사리를 잡는 거야. 나 그런 거 또 너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또 기가 막힌 거 하나 있어. 종이에 붓으로 소원을 적어. 그래서 은행잎을 돗담배 삼아 종이배를 만들어서 퐁당 띄어보네. 라푼젤이군요. 어. 와우. 소원이 그럼 이럴 수 있는 거야. 겨울? 더 재밌어. 중원천이 또 어네. 꽁꽁 얼어. 아이고. 여기서 얼어붙은 중원천에서 쌀을 타고 빙어도 기가 막히게 잘 나도 캠핑할 수 있는 곳이었어. 밤에는 나랑 별보러 가지 않는데 이런 별 보면서 이렇게 캠핑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네. 묵고지 마을이 너무 잘 돼 있더라. 또 한 명 한 명 이렇게 딱 나에게 보는 1년 뒤에 나에게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좋지. 그걸 딱 남겨서 나중에 보내주는 거예요. 1년 뒤에.
아, 이미 편지 남기셨어. 왜 눈가가 촉촉한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상상돼가지고. 네. 발표는 여기까지. 네, 박수 딱딱딱. 아차, 갑시다. 갑시다. 산은 그거야. 산은 멀리서 봐야 예쁘다. 오늘날이 덜 먹었다. 그러면 산에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되게 자주 하시잖아요. 등산을 하면 뭔가 생각의 정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집에 앉아서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자연은 정말 좋은 게 나를 주목해줘가 없어. 나를 주목해줘? 아. 그러니까 진짜 이 집에 있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선들이 뺏기잖아요. 맞아. 근데 자연은 자기를 주목해줘 이게 없어. 그래서 나한테만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항상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래 여기서 너의 생각을 정리해봐,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엄마의 느낌이라고 해야 돼? 상담사의 느낌이라고 해야 돼? 나는 나무가 이렇게 바람으로 하면서 어서와 어서와 그래. 오늘은 무슨 고민이 있었니? 약간 이런 느낌. 재밌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내가 등산을 좋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와봤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의 이름으로 이제 등산도 오늘 이제 날아가는 거죠? 네, 반팔티 공개하고 싶어요. 와, 그러면 이제 공개하시는 건가요? 네, 좀 놀라지 마세요. 힐링하잖아, 언니도. 키링키링만 잘 오셔서, 야, 오늘의 등산과 딱 맞춰서 오셨네요. 와. 키링만저 오늘 오르진 못했지만, 내가 또 보고 왔거든요, 육안으로. 오, 언제 봤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키링만저를 볼 수 있다고. 키링만저를 오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 얼마가 필요해? 100만 원. 아, 맞아. 그 일정비가 있어. 하지만, 그래서 가지 않았거든. 돈이 없어서. 그냥 티는 사지. 하지만, 티는 너무나 이쁘네요. 자, if you can climb. 웬 줄 알아? 왜? 제가 킬리만자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니 거기 맥주 이름 브랜드가 킬리만자로, 사파리, 하나가 또 뭐였더라? 이거 경진님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있어요. 어머! 이거!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예요. 구스 아일랜드. 오, 대박. 나 진짜 좋아하는 맥주. 우리가 런던에서 구스 아일랜드를 딱 카운트 그걸 생각했어요. 그때 반해가지고 그 진짜. 맛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맞아. 딱 들어왔네? 맞아. 들어왔어. 너무 좋아. 네 캔에 만 원. 광고 아니야? 잠깐만, 광고 아니야 지금? 아, 아니에요. 청바지 입고 온 저 클래스 봐. 동산이라고. 동산이 신발 벗고 여기 고구려정에 올라왔습니다. 너무 시원해. 어, 동양 피에로? 아, 잠깐만. 가면극으로 바뀐 것 같은데, 중국. 미안. 우리 여기서 비타백 마시나요? 그런가? 네. 고구려 정에서. 맛집이네. 비타 맛집이야. 따라. 진짜 내가 있었던 일이야. 아, 진짜? 어. 이렇게 탕수육을 추가적으로 먹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아 출발했어요? 나는 이게 막 따지려는 게 아니라 출발했는데 아 출발했어 이러는 거야. 아 메뉴 추가요 돼 뭐 돼 뭐. 어떻게 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 음악을 아세요? 알죠. 띵띵 나라라 띵띵 너러러러. 혹시 배가 아프지 않나 자매? 어 아닌데. 가끔씩 가끔씩 배가 아프지. 가끔씩은 그래 가끔씩 실수하신 가끔 오면 좋을 것 같아. 올라가면 개인기 하셔야 돼요. 트로트 하나 불러주세요. 아 내가 너무 왜 그래? 뭐 가시죠? 왜 그래? 아니 아니에요. 미스 트로트. 아니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송가인 씨, 어떤 개인기 보여주실 거예요? 지지 먹고 향한 나는 있고 까까까까까
아, 아저씨도 계실 때 해주지. 좋아하셨을 텐데. 야, 미안해요. 내가 자연인 나레이션 따라해볼게. 오늘은 아차산에 사시는 주주님을 뵈러 왔는데요. 어?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아, 따라가 볼게요. 아, 술 드시고 계시는데. 주주님 뭐 하세요? 이 맛이야. 여기 사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케이지도 하나 얻으셨잖아요. 마이크가 없어서 에코가 안 나오네. 에코 100으로 한번 해주세요. 아, 오케이. 진짜가 기가 막히다. 약간 목 가져가지고 백일장 느낌? 백일장! 어, 백일장. 산에서 백일장. 그럼! 뭐, 그래서 실 읊기. 어, 실 읊기. 어? 왜 읊기? 중국인. 중국 아니야? 실 읊기. 붓 가져와가지고 다 말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배낭 좀 말아가지고 백일장 해가지고 발표해서 상 주는 거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래서 산을 하나 봐요.